건강한 식생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배가 고프면 먹고 싶다 그러잖아요. 이거를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놀라워요. 사실 우리의 위장이나 장이 이제 비면 배가 고파. 근데 안 비면은 배가 안 고파. 그런데 내가 배가 고프다, 뭔가 먹고 싶다, 라는 그 욕구, 그 느낌, 그런 먹고 싶은 생각, 먹고 싶은 욕구가, 여러분, 그거를 공부를 해보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먹고 싶은데, 라고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렇죠? 뭐,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사실은. 내가 배가 고픈 거 내가 아는데, 그러니까 내가 먹고 싶지. 그래서 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과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내가 몰라요.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 장이 위가 비고 장이 비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 몰라요. 비었는지 안 비었는지 봤어요? 내가 내 장이 비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뭔가 뭐를 먹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먹고 싶다. 라는 것이 알고 보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와서 새롭게 그거를 깨달았어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 위장세포에서 위장에 있는 세포들 중에 어떤 세포가 이 그렐린이라는 물질이 생산이 되어야만 내가 배가 고프다는 것을 알게 돼 있어요. 그럼 그렐린이 생산이 되려면은 그 그렐린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하나님이 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렐린 생산 유전자를 켜주면 그렐린이라는 물질이 생산돼 가지고 우리 피 속으로 들어가서 혈관을 타고 뇌에 가서 뇌 신경 세포한테 메시지를 보내요. 속이 비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 그 실제로 우리 각 사람은 뇌 속에 속이 빈 줄을 확인은 어떻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고, 속이 폈다. 그러면, 그 상구의 위장세포 안에 있는 그렐린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어떻게 켜주자. 그래서 저 그렐린 유전자를 다 켜주면 피 속으로 가서, 뇌에 가서, 속이 폈어. 그거를 제가 감지하게 해줘요. 와, 그래서 제가, 이야, 이 정도로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보면 뭐예요? 껍데기야. 하나님 들어와서 다 우리를 이렇게 뭔가를 느끼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고 계신 거. 진짜로 껍데기야. 아시겠죠? 응. 그래가지고, 이제, 예, 여러분. 그래가지고, 어떤 물질을, 먹고 싶은 욕구를 가지게 하는 물질. 예. 과학적인 이름으로는, 오렉시젠. 오렉시젠이라는 물질을 생산해요. 그러면 뭔가 먹고 싶어져.
그러면 내가 배가 고프고 뭐가 먹고 싶네는 다 누가 만들어주는 느낌이에요. 오렉시젠이라는 물질도 하나님이 생산시켜요. 생기를 보내가지고. 그러면 그때서야 내가 먹고 싶다를 느끼게 돼서. 그러니까 내 속이 비었다, 배가 고프다, 그리고 좀 있다가 뭐가 먹고 싶다. 이게 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기가 안 들어오면, 여러분에게 너무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 생기면, 먹고 싶어요, 먹고 싶어요. 먹고 싶어요. 이틀, 3일 굶어 다 먹고 싶어. 왜? 생기가 딱 막히니까. 그 못 느끼는 거야, 내가. 와, 그 글을 제가 새롭게 최근에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껍데기야. 내면은 전부 누가 조절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너무너무나 속상한 일이 생겼다.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다. 너무나 그냥 분노했다. 증오하고 있다. 그러면 뭐예요? 생기 못 받잖아. 그러면 이런 물질, 유전자 안 켜지면 우리는 모르는 거야. 배가 하나도 안 고파. 먹을 생각이 없어. 그래서 이제, 위로를 받고, 친구가 와서 어떻게 해주고, 안아주고, 응. 그래서 위로해주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우리 친구가 나를 이렇게 위로해주기 위해서 찾아왔구나. 이 친구는 나를 사랑하는구나를 깨달으면 어떻게 돼? 그제서야 이제 기가 막힌 게 풀리고 생기가 들어가서, 이제 유전자를 켜주면, 뭔가 먹고 싶어. 맞죠? 그거를 여러분이 아시고, 이 사진을 좀 봅시다. 기린이 지금 뭘 먹고 있어요? 뼈를 먹고 있어, 뼈. 본래 기린은 뼈 먹는 동물이 아니에요. 기린은 큰 그 아카시아 나무 잎사귀를 따먹어. 기린은 땅에 있는 그 먹을 그런 체형은 안 해요. 땅에 있는 거 뭐, 땅바닥에 있는 거 먹으려면 뭐, 편해요, 불편해요? 가랑이를 막 쫙 벌려야 되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물 먹을 때나 이렇게 하지. 예. 그래서 얘들은 땅에 있는 거 안 먹어요, 거의. 근데 오늘은 뼈다구를 먹어! 그리고 이제 여러분 소고기도 소고기 생각이 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떤 거를 먹어야 될까? 기름기 너무 많은 것은 하여튼 피해야 돼요. 마블링 잘 된 거 그거는 너무 기름기가 많아. 그래서 여러분 소고기가 진짜 땡기시거든. 땡긴다는 말은 지금 기린이 저 뼈다구가 땡긴다는 것은 기린은 자기가 왜 땡기는지 모르고 땡겨요. 근데 저 기린의 피를 뽑아보면, 마취를 시켜서 피를 뽑아보면, 뼈 속에 풍부히 있는, 많은 인과 칼슘 성분이 부족할 때 저런 현상이 일어나. 그러면 보세요. 기린도 자기가 인이나 칼슘 성분이 피 속에 부족하고 지금 현재 필요하다는 거 알게 모르게?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의사도 몰라.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밖에 몰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이 기린이
뼈와 인과 칼슘 성분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면 인 칼슘 성분을 보충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기린이 그 인 칼슘 성분 부족 모르는데 하나님이 아시고 아 뭔가 먹고 싶은 욕구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주고 이제 그게 뭐냐 하면 그 걸어가다가 그런 죽은 동물의 뼈가 탁 보이면 그게 갑자기 뭐예요? 땡겨. 그 땡기는 것도 하나님이 그 땡기게 한 물질, 그 내 세포에 NPY. 정식으로 하면 뉴로펩타이드 Y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이 유전자가 탁 켜지면 저 NPY가 탁 생산되겠죠? 그러면 뼈를 보는 순간 먹고 싶어. 그러니까 내가 먹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정해 주어서 먹고 싶도록 해 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응.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것도 아주 놀라운 특집 기사입니다. National Geographic이라는 잡지에 나온 기사인데, 원숭이죠. 이 잔지바르라는 섬에, 아프리카의 섬에 살고 있는 원숭이인데, 얘들이 이런 식물에, 이런 특별한 식물에 얘들은 잎사귀, 과일, 뭐 이런 거 먹잖아요. 먹는데, 이 잎사귀는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한 달 또는 한 두 달 만에 한 번씩 이게 땡기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여기 와서 이걸 먹어요. 요 잎사귀를 먹고 나면, 이 잎사귀 이름이 여기 보면, 콤바예요. 콤바. M으로 시작하죠. 이것만 먹고 나면 이 원숭이가, 아, 이걸 먹어요. 여기 가서, 산 밑에, 그, 원주민들이 사는 동네로 가가지고, 동네로 가가지고, 그 원주민들이 통나무를 태워서 이제 숯을 만드는데, 그 숯을 찾으러 가서 찾으면 이렇게 먹어요. 다른 때는 절대 숯을 안 먹어. 그런데 감바 잎사귀, 감바 잎사귀만 먹었다 하면 숯을 먹어요. 우리 저기 숯 있잖아. 그렇죠. 저 뭐 하는데 써요? 예, 네, 저게 간장 담글 때 쓰고, 공기도 정화하고, 이 공기 중에나 특히 무슨 액체나 중에 있는 그 여러 가지 나쁜 물질들을 어떻게, 이 탄소니까 탄소는 그 흡착합니다. 강력하게. 그래가지고, 그거를 먹어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어떻게 생각, 어떻게 추측을 했겠습니까? 아하. 저, 감바 잎사귀만 먹고 나면 저 숯을 먹으니까, 뭐, 감바 잎사귀 속에는 어떤 독성 물질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 잎사귀를 수거해다가 분석을 해보니까 세상에 독성 물질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우리가 먹어야 될 걸 먹이시는 분이야. 그렇죠? 박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식사 종쳐서 밥을 떨 때, 이제 그만 됐다. 이런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이제 구체적으로 밝혀지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는 거 아니야. 나는 그게 얼마나, 나는 모르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때도, 그렇죠? 내가
식사, 반찬 뜰 때 하나님이, 막, 이제 됐어, 됐어. 그런 것을 내가 어떻게 해요? 무시해버렸어. 뜨고 이제 탁 먹어보면, 또 먹다가 보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제 됐다. 그만 먹지, 그래. 그래서 얼마만큼 먹는 게 가장 적당한가를 하나님이 다 어떻게 유전자를 조절해서 우리를 알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사는 것이 가장 건강한 삶이다. 그런데 누구의 음성을 들으면? 사단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유전자 꺼진다고. 다 증오하게 하고. 그렇죠. 분노하게 하고. 그러면 그런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그러면 이제 사단이, 아, 야, 나가서 술 먹어. 그러면 뭐라 그래요? 남편이. 에이! 밥맛 다 떨어졌네. 그래서 나가서 뭐라고? 술이나 한잔 하고 들어와. 이렇게 우리는 영적 에너지에 우리의 뇌파를 지배당하기 때문에 그 영적 에너지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으로 우리의 식생활은 그 하나님의 영일까 아니면 거짓의 사단의 영일까, 그 지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선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올바른 선택. 어떤, 어느 쪽 영적 에너지를 선택할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들의 유전자의 상태가 결정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예. 네. 참,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뉴 스타트 식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경우에 기린처럼, 또는 이 원숭이처럼, 뜬금없이, 그렇죠? 뜬금없이 잎사귀가 먹고 싶고, 뜬금없이, 그 다음에 뭐예요? 수치 먹고 싶다. 뜬금없이 뼈가 먹고 싶어. 이제 그게 다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뉴 스타트를 하시면서, 어떤 그 여러분이 강의 시간에 들으신 원칙, 그것만 고수하면 안 돼. 가장 정확한 건강한 식생활은 누구의 음성을 듣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해. 여러분, 하나님이 기린 보고, 저 빼먹어. 그러면 기린이, 하나님 왜 이러세요? 나는 저런 거 먹는 동물 아닌데요? 라고 말하는 기린은 율법주의자라고 그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원칙대로. 하나님의 원칙은 뭐예요? 사랑이야. 사랑은, 그래, 너 빼먹는 동물이 아닌란 것은 내가 너보다 더 잘 안다. 근데 너는 지금 오늘 뼈를 먹어야 된다. 그럴 때에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으로 뼈를 먹이고 싶어 하신다. 라고 생각해야 돼.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의 차원에서 얘기를 하시면, 여러분은, 아, 건강식은 원칙적으로 식물성 음식을 위주로 해서 한다. 그 이유는 1번, 산화 방지 물질, 2번, 뭐예요? 영양소의 균형, 3번, 뭐예요? 식이섬유. 이제 그건 원칙이야. 그건 율법이야. 율법 다음에 오는 것은 뭐예요? 예, 네, 은혜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부터 주어졌지만, 모세를 통하여 주신 것이지만, 은혜는 누구를 통하여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7절. 예? 그 말은 뭐예요? 율법은 초보고, 율법보다 더 높은 것이 뭐예요? 은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뭐니라? 완성인이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뉴 스타트를 여러분이 쫙 배우시면 성경이 저절로 풀려. 네. 의학적으로 성경이 쫙 풀려나가요.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보실 때, 영희가 이상구 박사 말을 참 잘 듣고 고기도 안 먹고 열심히 뉴스타트를 잘 하는데 내가 보니까 오늘쯤은 영희가 뭔가 동물성 음식을 좀 필요로 한다. 그러면 영희는 고기를 먹을 생각이 없는데 갑자기 어떻게 되게? 고기가 땡겨. 아, 그럴 때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응하라 이 말이야. 그런데 영희가 이제 뉴스타트를 잘 안 하는 사람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마귀가 자꾸 영희 보고 고기 먹으라고 유혹을 해. 그럼 영희가 그 유혹에 빠져서 뭐라고 생각하게? 박사님이 고기 가끔 먹어도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그거를 유혹을 합리화하는데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라도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뉴스타트 한 사람 고기 먹으면 안 되잖아. 그건 이제 율법주의라 그래. 율법적으로 뉴스타트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 원칙만 탁 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원리 원칙대로 율법적으로 하면 문둥병 환자를 어떻게 만지면 안 돼요. 그 절대 만지지 못하게 돼 있어. 그러나 어떤 문둥병 환자는 일부러 뭐요? 일부러 만집니다. 왜 만질까요? 그 문둥병 환자는 예수님이 자기 병을 콕 낫게 해주고 치유하시고 싶어 하지 않는다. 치유하실지 안 하실지 그거를 원하실까 아닐까 나는 못 믿겠다. 그게 불신이 있어. 그래서 그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들은 이제 원하신다면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무조건 원하세요. 그런데 이 문둥병 환자는 그래서 우리는 원하신다면이라는 말은 하나님한테 무례하게 굴면 안 되지. 원하시지도 않는데 자꾸 고쳐달라고 무례한 거지. 그거는 성경적으로 말하면 믿음이 부족하다는 얘기. 왜? 하나님은 내가 무례하더라도 사랑하시고 내가 뭐까지 부릴 수 있어? 내가 응석을 부릴 수도 있고 억지를 부려도 사랑하신다. 능 것을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율법대로 만지면 안 돼요. 그러나 다 만지면서 내가 원하노니 그 말은 뭐예요? 너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직도 모르고 있다. 그러나 나는 너를 뭐예요? 사랑한다. 얼마만큼? 율법을 어기고라도 뭐예요?
사랑이 중요하니까 너는 내 사랑을 깨닫기를 바란다. 그때 그 환자가 감동한 거야. 어떻게 나를 만질 수가 있어? 이만큼 사랑하시는 거야. 그렇게 되면 생기가 어떻게 될까요? 폭발합니다. 팍! 하면 문득병이 그냥 싹! 나버리시죠. 예. 그 성경에서 그런 글을 볼 수 있어야 돼. 아시겠죠? 그런 글을. 예. 그래서 그런 글 보면 온 성경이 사랑 덩어리야.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말을 실질적으로 그렇지 맞아. 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라도 소고기가 땡기시거든. 그건 제가 사용하는 원칙이에요. 저도 땡기시거든. 그렇게 저 삼겹살은 절대로 안 돼요. 그건 성경 보면 아예 돼지고기는 뭐요? 근데 그것 그리고 이제 레위기를 읽어보면 피와 기름을 어떻게 먹지 말라 이렇게 돼서 그 피와 기름 먹는 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나쁜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분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기를 먹되 어떤 고기를 먹으면 되겠어요? 기름기가 가장 없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소고기가 땡겨 그러면 장조림을 좀 해달라 그래요. 장조림. 그래서 우리 장모님한테 장조림 그러면 장모님 막 그 장조림 고기는 처음부터 기름기 없는 고기를 사야 돼. 그렇죠? 그래서 그걸 푹 삶아가지고 기름기 다 빼고 피 다 빼고 그래서 가장 깨끗한 살코기. 예. 예.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우리 직원들은 이제 저만큼 채식주의는 아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고기 가끔 먹고 싶고, 뭐, 이제, 그러면, 먹으러 가라 그래요, 저는. 왜? 신앙이라는 것은 절대로 강제하면 안 된다. 무슨, 그래서, 하나님이 먹고 싶어 하도록 했을 수도 있으니까 가서 먹어. 그래, 이제, 어느 날, 한 3년 전인 것 같아요. 어느 날, 이제 직원들이 우리 그 본고 스타렉스 차를 타고 이제 어디 갔다 오다가 오늘 뭐 저녁 식사는 뭘 먹을까 이랬더니 이제 직원들이 저를 하나도 겁 안 내요. 왜? 저는 성경 말씀대로 가능하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를 어떻게 보여주고 싶으니까 화가 나도 뭐요 인상 안 쓰고 다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하나님 같은 사람인 줄 알고 하나도 안 겁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제가 차 안에 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갈비탕 먹으러 가자는 거라. 갈비탕. 그래서, 이제, 그 박사님 계시잖아.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나 걱정하지 마. 갈비탕 먹으러 가. 근데 나는 못 먹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맨 처음 가가지고 안 먹었어. 직원들만 먹고. 그러다 또 그런 일이 또 한 두 달 후에 또 벌어졌어. 그러니까 직원들이 자꾸 나한테 미안한 거야. 그래서 미안하게 생각하니까 뭐 먹는 척이나 하자.
아시겠죠? 그래서 시켜가지고, 보니까 이 갈비탕, 소고기 냄새가 나, 뭐야, 그, 장조림처럼. 기름기가 하나도 없는 거야! 응.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었냐 하니까, 큰 가마솥에다가, 그 갈비, 그 고기 붙은 갈비, 그거를 막 삶는데요. 그래서 기름기 다 제거하고, 국물이 아주 맑아요. 그래서, 이거, 이 정도면, 장조림하고 비슷하네? 그래서 그때부터 한 달에 한 번 먹어요. 아시겠죠? 한 달쯤 지나면 그 갈비탕 생각이 탁 나요. 그래서 그 공기 진짜 깨끗해요. 기름기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도 고기 생각이 나거든. 장조림은 맨날 해달라고 그랬을 때 그거 만들기 아주 힘들더라고. 그래서 우리 장모님한테 너무 미안하고, 그러니까 갈비탕 뭐 가서 사 먹으면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뉴스타트 한다. 자, 계란 있지. 갈비탕 있지. 그렇죠? 생선 있지. 그래서 그거를 잘 한 달에 한 세 번, 응? 이 정도로,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나가면, 메뉴가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뼈다구를 사랑이한테 가져오잖아요. 가져오면 사랑이가 뼈다구 미쳐요. 그래서 제가 이 뼈다구 줄 때마다 이거 뼈다구야 사랑아 뼈다구 딱 주면서 이 뼈다구 이 자식이 뼈다구를 기억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밥 그래도 뭐 쳐다보 사료 별로 흥분 안 해. 뼈다구 그러면 참 묘해요. 사랑이한테 많이 배워 제가 지금. 얘들도 다 생각이 있어. 참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서로 이 생각이 통하구나. 뜻이 통하구나, 마음이 통하구나, 그러니까 정이 더 가요. 참,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뭔가가 땡길 때는, 정직하게 땡겨야 돼. 갑자기 술이 땡길 리는 없어요. 아시겠죠? 술이 땡길 때는 그거 누가 들어온 거요? 악령이 들어온 거요. 그래서 악령하고 성령하고 혼돈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박사님 땡기는 대로 먹으라 그래서 좀 술이 땡기길래 이런 소리는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자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가르쳐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보면, avoid, adding. avoid는 피하라, 이 말이에요. 피하시오. adding은 첨가한다는 겁니다. 첨가. 뭐를 첨가하는 거? 베타카로틴. 그 주황색 물질. 그 당근 색깔 나는 색소. 그거를 이 베타카로틴이 아주 우수한 산화 방지제이기 때문에 알약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알약으로도 제약회사에서 베타카로틴 알약을 만들어서 팔았어요. 그러니까 피하라 베타카로틴을 adding 첨가하는 것을 어디에 첨가하는 거?
to diet. 먹는 식단에 베타카로틴 알약이 좋다고 해서 그거를 따로 먹지 마시오. 이 말입니다. 지금 이거, 이런 거 따로 먹는 사람들 쎄 별 있습니다. 예. 네. 건강식품점과 뭐 이것도 사고, 이 알약도 사고, 저것도. 그래가지고, 그냥 음식만 착실하게 뉴스타 식단을 잘 먹으면 되는데, 이거 먹고 또, 이거는 뭐에 좋대, 또 이거는 뭐. 이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아주 놀라운 발견을 한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미국에서, 이게 미국에서 시작한 이제 문제점이에요. 미국에서 제일 골치 아픈 암이 폐암입니다. 미국 사람들 폐암에 걸려서 많이 죽어요. 그래서 이 폐암과, 이 폐암을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래서 폐암에 아주 막대한 정부 그 세금을 들여가지고 폐암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느냐를 아주 연구비를 막대 줘가지고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어떤 과학자가 뭘 발견했냐면 폐암, 피검사를 해보면 폐암 환자들의 나타나는 현상이 베타카로틴 혈중 농도가 폐암 환자 아닌 사람보다 낫대요. 그거 발견한 거야. 자, 폐암 걸린 사람은 베타카로틴 혈중 농도가 낮다. 그거를 신문 기자들이, TV 방송 기자들이 딱 그 연구 결과를 듣고, 아! 베타카로테인을 먹으면 폐암에 안 걸리겠구나! 여러분, 그거는 증거가 없어. 그냥 발견한 건 뭐밖에 없어? 폐암 환자들은 베타카로틴 혈중 농도가 낮다. 거기서 그러므로 베타카로틴을 식단에 첨가해서 베타카로틴 혈중 농도를 높이면 폐암이 뭐예요? 나을 수 있다는 증거는 없어. 그런데 기자들은 그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상상해가지고 신문에다가 텔레비에다가 때린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온 미국 사람들이 그렇잖아도 폐암이 무서운데, 와, 베타카로틴 알약을 먹으면 폐암이 예방될 수 있다라고 신문 기자들이 때린 것을 그대로 믿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믿어가지고 제약회사에서 만드는 베타카로틴 알약이 불태나게 팔리는 거야. 네. 그래서 막 제약회사에서 막 엄청 돈을 벌고 있어.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약회사 측에서 생각할 때 이 베타카로틴 알약은 약이 아니에요. 이런 거는 약은 병을 고치는 거, 병 고치는 치료제를 약이라고 그러지만 베타카로틴 치료제는 아니야. 베타카로틴은 뭐예요? 식품 보조제야. 음식에서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데 만약 음식에서 충분히 섭취가 안 된다면 그 보조제로서 그걸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치료제는 비싸죠. 그 식품 보조제는 뭐예요? 아주 싸요. 그러니까 제약회사에서 측에서는 이게 막 불티나게 팔리는데 이 값을 조금이라도 올리면 뭐예요? 이건 돈 더 벌겠다. 그래가지고 각 제약회사들이 이제 단합을 해가지고 미국 식약청에다가 청구를 한 거예요. 이거를 폐암 예방제로서 허가를 해주세요. 식품보조제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식약청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아니, 베타카로틴 이 알약이 폐암을 예방한다는 증거는 없다. 아무도 그 실험을 해본 일이 없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럼 한번 해봐라. 베타카로틴 알약을 너희들이 많이 팔고 있고 그러니까 한번 담배 많이 피는 사람들, 그 폐암 걸릴 확률이 아주 높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쪽 사람들은 베타카로틴 알약을 먹이고 이쪽 사람들은 뭐예요? 베타카로틴 알약이라 그러고 뭐를 먹여? 그냥 밀가루 알약을 줘. 그래서 만약 이쪽에 베타카로틴 알약을 먹는 사람들이 이쪽 밀가루 알약 먹는 사람들보다 폐암 발생률이 어떻게 현저하게 낮다면 우리가 허가하겠다. 그래서 했어요. 실험을. 그래서 여기에 만 명, 여기에 뭐요? 만 명. 그래가지고 맨날 베타카로틴 알약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그 다음에 또, 뭐, 두 달에 한 번씩 사람들을 모아서 엑스레이 찍고, 얼마나 일이 많아요. 그렇죠? 그걸 10년 하라 그랬어. 식약청에서. 그 10년 후에 통계를 한번 비교해보자. 자, 여기에 이제 통계 결과가 나왔어. 이제 정부에서는 10년을 하라. 그런데 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야. 그 여러분 거기에 막 간호사도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 그렇죠? 그러다가 막 피 뽑고 막 이게 인건비도 막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제약회사에서 수판을 쳐 나보니까.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거를 연구 개발비라 그래요.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다 뭐 10년 하면은 통과되더라도 남는 게 별로 없겠다. 그래가지고 6년을 하고 이거 더 이상 해봐야 수지 계산이 안 맞는다. 지금 6년 한 것만 가지고 해야 통과되더라도 좀 수지가 맞겠다. 이렇게 결론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식약청에 가서, 아이고, 우리 돈 많이 들어서 못하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6년 했으니까 이 실험 결과를 가지고 결론을 냅시다. 그래서 이제 식약청에서, 만약 현저하게 이 베타카로틴 알약을 첨가한 식단에다 첨가한 사람들이 폐암 발생률이 확실히 낮다면 6년이라도 허락해 줄 수 있다. 이래가지고 이제 뚜껑을 열었어. 그 뚜껑을 열은 결과에 이게. 자, 여기 보면 토탈 여기는 5%, 10%, 15%. 이게 무슨 율이냐면 사망률입니다. 그러니까 폐암 걸려가지고 사망한 사람이 5%다, 10%다, 15%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1년 후에는 몇 프로다. 그러니까 사망률이 보니까 4년 후에 5%가 됐어. 그런데 이 5% 중에 사망률이 어디가 높냐 하면, 여기 보세요. 이 초록색 선이 더 높죠. 그렇죠? 이 점선은 낮죠. 그러면 이 초록색 선은 뭐냐 하면, 베타카로테인을 먹은 사람들의 사망률이 초록색이야. 여기는 플라시보, 이거는 밀가루 알약, 베타카로테인 아닌 거를 먹은 사람들의 사망률이 비교해보니까 뭐예요? 시작부터 베타카로테인 알약을 첨가하면 더 빨리 죽어.
그걸 보세요. 이제 5년, 6년째 되니까 사망률이 더 벌어져. 그래 가지고요, 여러분 식약청에서 어떻게 할까? 실험 취소. 왜 실험 계속하면 쓸데없이 베타카로틴 알약 먹고 사람이 더 죽어. 그래서 취소했어. 그래놓고 미국 의사 시험, 의사 신문에 이렇게 뭐라고 냈어요? 피하라. 베타카로틴, 어? 식품 보조제를 식단에 첨가하는 것을 피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 암 환자가 되면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하려고? 뭐 팔라고? 좋은 거. 그런 거 절대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암 환자가 더 생겨. 그러니까 이 베타카로테인 알약을 먹으면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자꾸 좋은 거라고 먹어. 먹으니까 이게 과도하게 필요 이상으로 들어가니까 절제 원칙에 어긋나잖아. 그러니까 어? 생기를 더 잘 받겠어요? 덜 받겠어요? 덜 받지. 그래서 오히려 사망률이 더 높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 곧 생기에 대한 여러분 각자의 뭐예요? 믿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따로 먹는 거 한 톨의 알약도 없어요. 아주. 그 자꾸 어떤 사람들은 와서 그래요. 그런 사람들 보면 참 한심해. 아주 은밀히 찾아와가지고 박사님, 박사님이 먹고 계신 거 저도 먹을랍니다. 그 저는 먹는 거 그런 먹는 거 없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안 믿어요. 있는데 안 가르쳐 준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강의를 아무리 들어봐야 뭐요? 소용없어. 소용없어요. 그 사람들은 뭔가 있다 이거야. 뭔가 있으면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게 진짜로 암치료 좋다면, 그게 진짜다. 내가 저도 믿고 저도 먹는다면 제가 어떻게 했게? 벌써 텔레비 광고했지 뭐. 그렇죠? 네. 그럼 저도 출연료 받고 얼마나 좋아. 그게 진짜라면. 아, 진짜 좋은 걸 좋다 그러는데 뭐가 나빠요? 많이 매겨야지, 사람들 광고해가지고. 그런데 제가 그런 광고에 한 번도 나간 일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생기 위에, 그리고 기본 여건 외에 더 좋은 거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줄로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네. 이렇게 확신이 가세요. 이 확신이 없으면 자꾸 뭔가 좋은 게 있을 것 같고, 뭔가 내가 지금 하는 게 뭔가 뭐 2% 빠진 것 같고, 그런 확신 없는 뉴스타트는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내 자신은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이상구 박사한테 내가 볼 때 더 믿음 좋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상구 박사한테는 하나님이 생기를 더 많이 줄 것 같고 나는 이상구 박사보다 좀 뭐 여러 가지로 부족하니까 좀 덜 줄 것 같고 그런 조건적 사랑이 뭐예요? 아니요, 그거는 우리 인간 수준에서는 그게 공정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차원에서는 차별 없어.
그럼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 상급을 주신다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상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말하는 잘난 놈 주는, 잘난 놈한테 주는 상, 못난 놈한테는 안 주는 거, 그게 상이에요? 그런 게 있겠어요? 성경의 상급, 아브라함아, 이것이 너에게 상급이니라. 그 이것이 뭐게? 그 이것을, 이것이 뭐. 그래서 아브라함은 훌륭하니까 뭔가 상급을 크게, 우리가 못 받는 상급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시겠죠? 자, 그 얘기만 하고 끝나죠.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뭐라? 상급이요. 뭐가 상급이래요? 상급이 뭐요? 나는 이래가. 내가 너한테 상급이 된다 이거죠.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참 답답한 게 많아요. 내가, 너는 나를 알게 된 것이고, 너는 나를 알게 된 것이 너에게는 지극히 큰 상급이다. 박수!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외에도, 식생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참고될 사항이 있지만은, 여러분이 일일이 제가 강의할 필요성을 사실은 느끼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더 궁금하시다면 책을 참고를 하시고, 뉴스타트 식생활에 대한 강의는 이렇게 제 3편으로 종결하겠습니다.